연일 계속되는 이 찜통더위 견디기 힘드실 텐데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 750세대가 폭염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250여 세대에는 무려 20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폭염 피해 소식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 공기를 내뿜던 에어컨이 그대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에 가득 채운 음식물이 하나둘 상해가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이 전체 다 냉장고에 썩고 있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 더위에. 어젯밤 10시쯤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75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변압기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500여 세대는 4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250여 세대는 20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의 정말 여기서 1시 엠불에 이르지 않거든요. 그때까지도 똑같은 말 계속 지금까지. 도로 아스팔트 표면이 솟아오르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에서는 도로 균열부가 폭염 때문에 뒤틀리고 솟아오르면서 차량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틈새라도 자꾸 온도 때문에 벌어졌다가 줄어졌다 하는데 유동이 있으면서 부딪히는 거죠. 함평에서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돌돔 5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전남에서는 가축 18만 3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불볕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